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한 저희들을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삶의 방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삶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도록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도록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분주해서 하나님의 이런 큰 뜻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놓칠 때가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며 저희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지 저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시고 저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이비박스란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뉴스에서 아마 접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얼핏 베이비박스란 얘기를 듣긴 했는데 지난 목요일날 제가 수요일 저녁에 돌아와서 목요일 점심때 안양에서 이 베이비박스 운동을 하고 있는 이종락 목사님을 모시고 몇몇 목회자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이 미리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그 모임에 가서 관악구에서 베이비박스 운동을 처음 시작한 이분을 만나서 어떤 동기로 시작을 했고 상황이 어떤지 아주 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뭐 정확하게 연세를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위인 분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관악구 산동네에서 조그만한 교회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장애인들이 중심이 된 아이를 9명을 입양을 해서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명이 전부가 아니고 20명 가까이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전부 입양을 하려고 하는데 9명 입양하고 나니까 둘은 안 된다 그래서 그런데도 아이들은 계속해서 생기고 그래서 입양된 아이, 자기 호적에 올라있는 아이 9명 그리고 호적에는 올라있지 않은 아이들을 계속해서 받아가지고 지금 한 20명 가까운 아이들하고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런 경험도 얘기해 주었습니다. 자기 막내가 십몇 년 동안 지금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그런 아이를 데리고 사는 부모입니다. 그런데 이웃에 사는 할머니가 손녀딸이 이 목사님하고 똑같은 상황에 있는 이런 분이 어느 날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내가 나이는 많고 도저히 내 손녀딸을 돌볼 수가 없는데 그리고 내 손녀딸을 돌봐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목사님이 만약에 내 딸을 받아주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러더라는 겁니다. 목사가 제일 마음이 약해지는 때가 그런 때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는데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뭘 못하랴? 아마 믿음 있는 사람이면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목사님이 그 할머니한테 그 아이를 자기가 맡겠다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자고 그런데 이미 자기는 지금 데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교회는 아주 조그만한 교회입니다. 그 얘기를 사모님한테 하지를 못해가지고 쩔쩔매다가 사모님한테 마침내 했는데 그 사모님은 누군지 제가 얼굴도 뵙지 못했는데 아마 이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분 같아 보입니다. 20명 가까운 아이들을 데리고 살면 누가 요리를 하고 누가 그거 다 돌보겠습니까? 이 목사님은 막 같이 청소도 하고 일도 하겠지만은 아내의 몫이 훨씬 클 겁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그 할머니의 손녀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교회를 출석을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리운 사람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 이게 정말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목사라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분인데 어느 날 미혼모들이 아기를 낳아서 그냥 파묻기도 하고 집어던지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얘들을 위해서 이 죄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어떡할까? 그러다가 이분이 베이비 박스를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 교회 담벼락에다가 조그마한 공간을 만들고 그러면 거기 따뜻하게 해놓고 시원하게 해놓고 거기 아기를 놓고 가면 그리고 거기에 안내가 있습니다. 아이 이름이 뭐며 생년월일이 뭐며 쓸 수 있는 몇 가지를 써라. 그리고 애를 거기다 두고 벨을 누르고 가면 안에 있는 사람이 벨 소리를 듣고 바로 나와서 아기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버려진 아이들은 대부분 죽습니다. 아니면 장애아가 됩니다. 날씨가 차가울 때 애를 남의 집 문 앞에 파출소에 어디 갖다 놓으면 그게 한 시간만 지나면 애들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요행이 생명을 건져서 돌봄을 받아도 그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버려졌다는 상처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저체온증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부지기수로 장애아들이 됩니다. 이분이 그런 상황을 보면서 남다르게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리고 그 베이비 박스를 만들었는데 5년 됐답니다. 그런데 5년 동안에 그 베이비 박스에 갖다 놓은 아기들이 몇 명이고 하니까 600명이 넘었었습니다. 어떤 미혼모 아이는 제주도에서 17시간 걸려서 관악구 그 베이비 박스가 있는 창구를 찾아왔더랍니다. 자기가 낳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이 아이를 죽일 수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이 아이는 살려야 되겠는데 길이 없고 그런데 베이비 박스 소식을 듣고 거기 애를 갖다 놓기 시작하는데 지금 5년 됐다는데 벌써 600명이 넘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받아서 영아원으로 보내고 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만은 어떤 여학생은 베이비 박스에 애를 자기가 낳은 아기를 갖다 놓았는데 아기를 교복에 싸가지고 탯줄도 끊지 못하고 거기다가 갖다 놓은 아이도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사연들이 얼마나 많을지 상상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중에 이분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포의 한 목사님은 이 베이비박스를 보면서 도전을 받고 이분의 교회에서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하기를 우리 교회가 이 운동에 참여하자. 그리고 군포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만드는 베이비박스에 갖다 놓는 아이들은 이 군포 지역의 아픔을 우리가 안는다는 뜻에서 우리 교회 베이비박스에 갖다 놓은 아이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입양을 해서 키우자.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교회가 한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조만간 그 목사님을 한번 가서 만나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질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죄 없는 어린 생명들이 수천인지 수만인지 숫자도 알지 못한 채 이렇게 버려지고 죽음을 당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보시고 긍휼의 마음을 남다르게 가지고 있는 분들을 도전을 해서 이런 운동을 지금 우리 가운데 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를 지으신 후 지금까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겠다고 하고 자기 삶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고 온갖 고통과 혼돈과 무질서 속에 놓이게 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바꾸어 놓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 유명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이 있어야 삶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속에 그 생각, 그 마음이 없으면 그런 삶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가정은 어떻게 세워가고 자녀는 어떻게 키워가고 우리의 삶의 과제들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계속해서 우리가 탐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신명기 21장 10절로 14절에는 포로로 잡힌 여성을 사랑하게 되고 그 여성을 아내로 삼고자 하는 유대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다양한 전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전투에서 지게 되면 그 진쪽 사람들이 전부 포로가 돼서 들어옵니다. 뭐 이전에 그 사람이 공주였던지 이전에 그 사람이 장군의 부인이었던지 학자의 부인이었던지 포로가 돼서 들어오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노예 중에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연연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명백하게 오늘 우리가 쓰는 사랑하게 됐다라고 하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뭐 얼굴이 이뻐서 사랑하게 됐는지 뭐 때문에 마음이 끌렸는지 모르지만은 포로로 잡힌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내가 저 여자를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 예를 우리에게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3500년 전 예이지만은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지침이 이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3500년 전 말입니다. 그 시대의 남자들이 포로고 자기 집에 노예가 된 여자면 그냥 성적인 놀이개로 데리고 살면 됩니다. 그리고 뭐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내로 삼는다. 그냥 아내로 데리고 살면 됩니다. 그러다가 싫어지면 버리는 겁니다. 뭐 아내로 성격시켜서 데리고 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거나 그냥 성적인 놀이개로 노예들을 데리고 사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 상황입니다. 오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도는 좀 달라졌지만은 오늘 우리가 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김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섹스를 생각하고 사는 것인지 아니면 방종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기 위한 섹스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제도를 잘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서 평생 노예로 살 뻔한 여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놓고 내가 너를 내 아내로 삼겠다고 하니까 너는 나를 하늘처럼 생각하고 살아. 너 내 아내가 되는 길이 포로로 사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은 언감생심 하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건 아주 교만한 말입니다. 이 여자가 원래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도 원래 누군가의 사랑받는 딸이었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친구였고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포로가 되어 있지만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너를 아내로 삼는 것이 너에게는 축복이고 너는 내 발바닥이라도 핥아야 돼.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것을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포로라고 하는 레테리 붙어있건 뭐 부하 직원이라고 하는 레테리 붙어있건 어떤 레테리 그 사람에게 붙어있건 간에 그 사람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보면 먼저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여성을 머리를 밀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밀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완전히 머리를 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백구를 쳤는지 근데 분명한 것은 손톱을 베고 머리를 밀고 이게 부정을 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포로 잡혔
없다는 거 보면 이방 여자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머리만 한번 밀어서 새머리가 나면 되고 손톱 깎아서 새 손톱 나면 되는 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건 부정하다, 이건 정하다를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의식을 얘기하지만은 그 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뭘 거룩하다고 하는지, 하나님이 왜 그걸 부정하다고 하는지, 그 의식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얻지 못하면 그 의식은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 않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이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그 여자가 지금까지 처해왔던 부정함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의 아내가 되기 위한 순서를 지금 밟는 겁니다. 그리고는 포로의 옷을 벗기고 이스라엘 사람의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면서 부정함을 씻기고 그리고 옷을 바꾸어 입히고 그리고 한 달 동안 그 부모를 위해서 애곡한다. 여러분 이 부모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딸이 함께 살다가 포로가 돼서 어디로 끌려갔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저 나라로 끌려갔다는 걸 안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할 것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아내로 삼고 싶은 이 여자의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건 부모도 중요하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여성이 이렇게 망가져서 노예가 돼 있고 이런 형편없는 자리에 와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부모의 아픔, 하나님의 아픔, 잘못된 것에 대한 이 아픔을 이 남자 또한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의 입장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동침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여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 여자를 성적인 놀이기로 생각을 하고 한 달씩이나 기다리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엄격한 지침을 주시면서 그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하고 그 부모의 아픔을 생각하고 이 사람이 그 부모에게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었나를 생각하고 아울러서 하나님 또한 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보는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한 달 후에 산다고 해도 그 당시에 남성 중심 문화에서 또 일부 다처제에서 한 아내를 이제 더 이상 아내로 여기지 않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전에 포로였기 때문에 이 여자를 노예로 다시 팔아버린다. 그런 고약한 짓은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로 삼았으면 싫어져서 부부관계로 살고 싶지 않더라도 요즘은 이런 거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일부 다처제도니까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여자를 노예로 팔지 말고 자유롭게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여자의 이후의 삶을 보장해 줘라 이런 제도를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오늘 문자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사람이 한 여성으로서 또 한 사람의 아내로서 존중을 받고 이 사람이 영광스럽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배려를 지금 한 남자에게 하도록 하는 남편에게 하게 하는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품으면서 내 주변에 있는 약자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가정과 목장과 친구 관계 속에서나 또 일터에서나 내 생활권 안에 있는 내 삶의 영역에서 약자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약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이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3,500년 전 어떤 공동체에도 이런 가르침이 없었습니다.
여성을 놓고 이렇게 한 여성의 존귀함을 주장하고 가르치는 가르침이 어떤 곳에도 없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미리 내다보고 계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좀 연약한 사람이다. 요새 우리가 많이 쓰는 나는 갑이고 누가 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부부관계도 갑과 을이 있습니까? 큰일 날 일입니다. 부부는 갑을 관계가 아닙니다. 심지어 배우자가 뭘 잘못했더라도 그 관계를 갑을 관계로 변질시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한 사람이 을일 수밖에 없는 뭐 실수를 했고 용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빨리 둘다 갑이 되도록 그 약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적용해서 용서할 것을 용서하고 새롭게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살면서 제대로 바라보지 않아서 발견하지 못하는 거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일하는 아주머니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예수 믿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집 주인이 저를 반기는 것보다 이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저를 반기는 게 훨씬 더 반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 목사님. 그러는데, 주인은 뭐 그냥 뭐, 목사가 왔나 보다, 뭐 이러고 그냥 뭐, 반기기는 하지만은, 너무 딱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날을 잊지 못하는 게, 나하고 같은 교회 집사라는 이 여자가 그 아주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고약한 겁니다. 물론 뭐 나쁜 말을 쓴 것도 아니고 한데, 아주머니 이거 좀 가져오세요. 뭐 이거 좀 하세요. 아니, 돈몇푼 준다고 뭐그 태도가 내가 너무 마음에 거슬려서 이걸 야단을 칠 수도 없고,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야단을 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삐치긴 하지. 그래서 제가, 집사님, 차를 한잔 마시고 얘기를 좀 나눈 다음에 저 아주머니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고. 아니, 목사님, 그 아주머니가 왜요? 이러는 겁니다. 그분 예수 믿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같이 예배드립시다. 아주 못마땅해 하면서 목사가 말을 하니까 할수 없어가지고, 아주머니 이리 오세요. 이런 식으로. 아니, 그 양반이 집사가 아니면, 그래도 예수 믿고 꽤 신앙생활한 연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제가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믿음도 좀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돈몇푼 준다고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거리가 먼. 완전히 이건 갑도 지는 대갑입니다, 그냥.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보니까 그돈몇푼 받고 와서 하루 일하면 뭐 일주일에 뭐 두세 번 온다는데 하루 와서 일하고 한 이틀 후에 또 오고 이런 아주머니인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그때 그 집사가 누군지 이제 얼굴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보았던 그 광경이 이번 한 주간 내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누가 봤으면 또 같이 볼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내 생활 속에는 없는가? 왜 우리가 좀 내가 무시해도 된다 싶은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도 모르게 나오는 몸짓, 표정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건 감출 수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말하는 존재들과는 구별된 존재다.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다. 그게 거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인 너희들 또한 이 세상에서 저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읽은 본문들 중에서 한 몇 가지 떠올려 보십시다. 아내가 여럿 있다 보니까 이제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기는데,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또 덜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미워진 아내도 있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은 차남이고, 자기가 사랑하지 않거나 미워하는 여자의 아들이 장남이다. 이럴 때 유대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상속법은 뭔가 하니까, 아들이 둘이면 재산을 세 몫을 나누어서 장남에게 두 몫을 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상속법입니다. 아들이 다섯이면 여섯 몫으로 나누어서 장남이 두 몫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장남에게는 책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니까 차남이지만은 얘를 장남처럼 두 몫을 줘야 되겠다.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가르침입니까? 내 감정을 따라, 내 기분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바를 따라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생활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도 차남을 장남으로 세우고 하나님도 종종 바꿔치기를 했지 않냐? 큰일 날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은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르우벤이 장남 되지 못했습니다. 누가 장남 됩니까? 열한 번째 아들인 요셉이 장남이 됩니다. 그래서 두 몫을 받습니다. 에서 야곱 쌍둥이인데 장자의 명분은 야곱이 갖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야, 배고파 죽겠는데 뭐 장자 그까짓 게 중요하냐? 너 다 가져가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라고 하는 영적인 상속이라고 하는 것을 개떡처럼 취급하는 에서의 그 방자한 태도, 믿음 없는 태도, 이게 에서의 삶에 계속 이어집니다.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부모를 근심하게 만들고, 그런데 굉장히 남자답고 활달하고, 그리고 실제로 부모의 재산은 야곱이 못 갔습니다. 에서가 다 갔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은 동생인 야곱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둘을 바꾸셨는데, 하나님도 바꾸었으니까 나도 내 좋아하는 여자의 아내한테 더 주고 뭐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우리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을 따라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오늘 우리가 자식들한테 유산을 남겨줄 때도 적용이 돼야 하냐? 적용하는 게 좋을 겁니다. 누가 봐도 공정하게, 누가 봐도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모가 평소에 해왔던 말, 평소에 살아왔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한 목사님 가정에서는 아버지 장로님이 엄청난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집 장남이 목사님입니다. 그냥 보통 집이 아니고, 그 아버지가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여러분 중에서도 꽤 알만한 분이 있는 유명인사입니다. 그런데 이 장남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공부시켰고 아버지가 우리한테 할 만큼 다 했는데 아버지가 이 사회에서 번 재산을 우리가 또 나누어 갖는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다. 우리는 한 푼도 다 받지 말자.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모든 유산을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이 사회를 섬기는 일을 하자. 그 가족들이 다 동의했습니다. 나는 못해, 내 몫은 내놓으시오. 이러는 사람이 자식이 몇 되면 하나쯤 나오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장로 집안의 자식이라도. 그 장로님이 얼마나 자식을 잘 키웠는지 가족들이 전부,
여러분, 돈이 몇천만 원, 몇억 정도면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그 돈을 전부 자식들이 한 푼도 탐내지 않고 법인을 만들어서 장남이 이사장을 맡고 그 아버지 이름, 그 가문의 이름으로 얼마나 귀한 사역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내 선호도를 따라서 뭐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자식에게 주는 유산의 문제든지 그게 무슨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사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에 대해서도 주신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이하에 보면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참 해석하기 어려운 귀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는 일을 가나안 칠족속들이 했을까? 왜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짠 옷을,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혼방 같은 겁니다. 꼭 혼방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섞어서 짠 순 양모, 순모 이런 옷은 아닙니다. 이런 옷을 입지 말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 저자는 요건 빼놓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칠족속들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말할 때 여기에는 반드시 종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옷을 입는 중요한 이유 하나가 뭔고 하니까 그렇게 옷을 입으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축복한다는 겁니다. 건강에 축복을 주고 다산에 축복을 준다. 이런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문화, 이건 단순히 옷을 입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금했던 것을 우리가 하나 기억하면서 그러나 또 한 가지, 이 하나님 나라 주석자가 가령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이걸 탐욕의 문제로 해석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두 종자를 섞어 뿌려서 소출을 극대화하겠다. 그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보았다는 겁니다. 두 종자를 섞어 뿌렸다가는 너희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지 못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게 우상 문제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주석자가 우리에게 주는 안내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생산을 해서 최대한 뽑아 먹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 몇 년 전에 있었던 구제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이 크지 않은 조그만한 땅덩어리에서 여러분 그해 구제역 때문에 죽은 짐승들이 1천만 마리에 가까웠습니다. 끔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남한 땅에 살고 있는 소, 돼지, 뭐 오리, 닭 이런 것들이 만약 다 죽어버리고 없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주 중에도 엄청난 저주일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다 죽게 버려두지 않고 한 천만 마리 가까이 파묻고 주로 그 파묻을 때도 멀쩡한 놈들도 많이 파묻었습니다. 구제역이 발견이 되면 그 인근 몇 킬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는 이게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한 교수님이 썼던 글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구제역이 생기냐? 인간들의 탐욕 때문이다. 닭을 키울 때 그 닭이 마음대로 뛰어놀게 하고 그 닭도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었으니까 먹거리로 먹는 건 문제가 없는데 좁은 데 가두어 놓고 항생제를 먹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살이 좀 늘어나도록 하려고 이게 인간의 탐욕입니다. 짐승을 학대하는 겁니다.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겁니다. 피채 먹지 말라 그런 말씀들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피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거리로 주셨고 그걸 피채 먹지 않으므로 내가 사냥을 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먹는 거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거리로 주셨고 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러나 짐승들을 피채 먹고 짐승들을 학대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가르침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욕망 때문에 짐승들을 함부로 취급을 해가지고 그저 돈 많이 버는 내 수입, 내 욕망의 충족 이걸 위해서 지나친 방법으로 짐승들을 키우면서 생기는 게 구제역이다. 한 교수님이 쓰는 그 글을 보면서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좀 더 내 욕망에 충족이 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행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잘 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또 우리는 조금 소득이 낮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게 거룩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면서 정작 자연을 향해서 농사를 놓고 이런저런 우리의 삶의 영역을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지난 한 주간 본문 중에 한 가지만 더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령 21장 1절로 9절에 미제살인사건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제살인사건이 아니고 해결하지 못한 살인사건. 사람이 죽어서 시신이 발견됐는데 누가 죽였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갖다 묻으면 되지 뭐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많을 겁니다.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이거 꼭 해야 되나 싶은 일을 하나님이 시킵니다. 뭡니까 그게? 그 사람 시신이 발견된 거기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나와야 됩니다. 21장 4절을 보면 이 장로들이 나와서 제물을 준비합니다. 지금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 죽인 사람을 찾아서 죄를 밝혀내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데 그걸 못해도 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원한을 생각하면서 피값을 생각하면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나와서 장로들이 바로 그 성읍의 리더들 아닙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고 이런 설명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 살인사건을 놓고 한 성읍, 한 공동체가 이 억울한 죽음은 이 세상에 없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그리고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아픔을 달래주는 일을 가까이에 있는 어쩌면 이 사람들은 괜히 뭐 재수가 없어가지고 뭐 죽어도 좀 멀리서 죽지 왜 우리 동네 가까이 죽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냐. 여러분 이건 벌써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고 이 사람의 가족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참 감사하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장로들이 나서야 되고 제사장들이 나서야 되고 리더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다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약한 아들의 경우를 얘기하면서 이 아들이 이래도 말을 안 듣고 저래도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성읍의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내 아들 놈은 술 취하고 이런 이런 나쁜 놈이다. 장로들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로는 뭘 해야 되는 거 하니까 21장 21절을 보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내서 그 아들을 재판을 한 다음에 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겁니다. 이런 예가 실제로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부모가 너무 못된 자식이어서 이 아들을 그냥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쳐서 죽여야 되겠다. 어느 부모가 이런 결정을 실제로 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의 자녀 문제가 그냥 그 부모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자녀 문제가 있을 때 성읍의 장로들이 나서고 모든 사람들이 나서고 그리고 이놈은 죽어야 될 놈이다.
그러면 전부 함께 돌을 던져서 악을 제하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 전체가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 교육 환경이 돼야 되고, 교회 공동체는 물론이고 우리 국가 공동체까지도 함께 이런 짐을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애를 써도 사회가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오염되는 것은 한순간에 오염이 됩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샘물중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휴대폰을 안 갖게 한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적절한 조치입니다.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해보니까, 아니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정말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나도 해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애들이 어릴 때부터 전부 휴대폰 쓰고, 그것도 스마트폰을 전부 쓰고, 그거 없으면 애들이 죽는 줄 아니까 부모들이 감히 아이 손에서 휴대폰을 뺏는다 상상도 못하는데, 아니 정말 그 학교에는 아이들이 휴대폰을 안 가져 있냐.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한두 번 받은 게 아닙니다. 수십 번, 수백 번은 받은 것 같습니다. 나는 그거 별로 큰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슬쩍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는데도 부모들이 아이들을 다루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주는 환경 속에서 부모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이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가 짊어질 수 있는 짐이 있고, 또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짐이 있는데, 신앙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짐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계속 기독교 학교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모든 부모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기독교 학교 운동은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운동인데 너무 늦었습니다. 왜 이 운동이 한국 교회 안에서 좀 더 일찍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22장 1절로 4절을 보면 이웃의 재산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가르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 소나 양이나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면 내 소도 아니고 내가 집으로 데리고 와서 내가 뭐 잡아먹을 거면 모르지만은, 그 주인이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걸 못 본 채 하지 말고 내 형제에게 그걸 찾아서 돌려주라, 이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내가 하나님 바빠서 그때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의 것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 집으로 가지고 와서 계속 수소문해서 그 주인을 찾아서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여러분, 이런 가르침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뭐 내가 바빠 죽겠는데 뭐 지 소 넘어져서 다리 부러졌는데 내가 그걸 뭐 함께 챙겨야 되나, 평소에 친한 사이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 백성의 구별된 삶과는 점점 먼 곳을 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이웃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웃 사람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이웃 사람의 소중한 것들을 소중한 가치로 우리가 보호해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또 우리 공동체 전체를 축복하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적인 문제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도 22장에 보면 결혼한 여성이 결혼 전에 순결을 잃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될 때 이걸 또 성읍 장로들에게 가져가라 그럽니다. 성읍 장로들이 이 문제를 판결을 해서 남편이 괜히 아내가 싫어가지고 아내를 모함한 것이라면 그 남편은 평생 그 아내를 버리지 못하게 하고 그 아버지에게 모욕을 안겨주었으니까 벌금 큰 액수를 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 여성이 혼전 순결을 잃은 것이라면 그 성읍 사람들이 함께 돌로 쳐서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읍 사람들이 이 개인의 성적인 문제까지 왜 개입을 하라고 하나님이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실험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막 내 식구 하나 들여다보고 내 아이 열심히 키우고 나 하나 열심히 직장 다니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주변을 살펴볼 줄도 알고 온 마을 사람 다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는 사람들을 살펴볼 줄도 알고 이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3500년 전에 출애굽 제2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이 땅에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